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우리 아이 스스로 공부시키는 내용입니다. 아,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 어머니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숙제를 스스로 하지 못한 우리 아이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왔는데요. 먼저 그 전에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들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아이가 스스로 잘 안 하니까 시키잖아요. 그럼 시키면 억지로 하게 되죠? 네, 이건 그냥 순서인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기대하신 수준으로 만족할 만큼 하나요?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시켜서 하고, 시켜서 하니까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하니까 만족스럽지 않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더 시키고, 네, 더 시키면 더 억지로 하고, 이제 이런 악순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험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가 또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하죠? 더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막 당근과 채찍이 막 난무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 완전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 그런데 혹시 이런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시키기 전에 하고 시키기 전에 하니까 어떻게 한 거죠? 스스로 한 거죠. 스스로 하면 자기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당연히 하겠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더 시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시키지 않고 오히려 좀 칭찬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칭찬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가요 좋은가요? 예, 좋으면 더 스스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스스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쌓여서 결국에는 시험을 보든지 어떤 그런 것에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칭찬을 넘어서 이제 인정도 받게 되고, 부모님의 인정을 스스로 해서 결과가 인정을 받으면 이제 완전 선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난 이런 아이 본 적 있다. 네, 별로 없으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아이를 공부를 잘 하기를 바란다면 사실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머리가 좋게 태어났다는 공통점보다, 또는 부모님이 돈을 많이 써서 학원을 많이 보냈다는 공통점보다 스스로 했다는 공통점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원하신다면 스스로 하는 아이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알아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국엔 어느새 다시 또 이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좀 효과적이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된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의 이름이 바로 이 플래닝이라는 건데요. 플래닝이 우리말로 뭐죠? 예, 계획 세우는 거죠. 계획 세우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이게 조금 습관이 돼도 아이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도 그래서 플래너 많이 쓰는 학교들도 요즘 많이 생겨났고, 부모님들도 여기저기서 저런 얘기를 듣고 다이어리나 플래너 같은 거 갖다 주고 아이한테 계획서 공부해라 얘기하지만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또 다른 시키는 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하는 습관이 분명히 드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계획 세우는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습관화시킬까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는 습관을 들이는데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잘못된 계획 세우는 방법을 배워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일일 방학 생활 계획표. 방학 일주일 전만 되면 저희 어머니 때도 저를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복 이후 60년 동안 변함없이 저도 저걸 그렸고 지금 그려오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직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저건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래닝이 아니고요.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케줄링은 뭘 스케줄링이라고 하냐면 따라해 주세요. 할 일을 시간 속에 배치한 것.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케줄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할 일 언제 뭐 하고 언제 뭐 하고 언제 뭐 하고 언제 학원 가고 언제 뭐 숙제하고 또 언제 누구 만나고 이런 게 다 스케줄링이죠. 이렇게 할 일을 시간 속에 배치하는 것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제대로 플래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념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스케줄링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더 이상 저거를 배우지 않고 플래닝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데도 계속 저거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저걸 그려놓고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방학 때 거의 뭐 90% 이상 저걸 지키고 있다. 그럼 빨리 저한테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기주도 학습자가 되기는커녕 타인주도 학습자가 되거나 아니면 전략적인 공부를 하지 못한 아이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거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래서 플래닝의 5단계를 알려드릴 텐데 이 플래닝의 5단계를 들으시고 나시면 이 할 일을 시간 속에 배치한 스케줄링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진짜 플래닝이 진짜 계획 세우는 게 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자, 플래닝의 5단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래 맞아 계획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플래너나 이런 걸 하나 딱 사가지고 가셨어요. 가셔서 집에 도착해서 아이한테 딱 줬습니다. 야 오늘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대. 너 오늘부터 계획 세워서 공부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듣는 아이예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딱 폈어요. 플래너를 딱 피고 연필을 딱 들더니 한참 째려보다가 근데 엄마 제일 먼저 뭘 적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적으라고 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할 일, 해야 될 거 또는 공부할 거 이런 이걸 다 합쳐서 할 일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 날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거 합쳐서 시간이라고 할게요. 제가 아까 전 스케줄링이 뭐라고 그랬죠? 할 일을 시간 속에 매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그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할 일을 시간 속에 매치한 것이 스케줄링인데 그래서 만약에 제일 먼저 할 일을 적거나 시간을 적으면 플래닝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분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플래닝이 그럼 첫 번째는 뭘 적어야 되냐면 따라해주세요. 목표. 네, 한 분이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국적으로 이 강의를 할 때 처음에 목표를 말씀하신 분이 거의 안 계시거든요. 아주 훌륭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지역일지 아니면 훌륭한 조직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표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한테 야 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 적어, 네가 먼저 해야 될 일 적어, 중요한 할 일 적어, 또는 날짜 적고 시간 적고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네가 올해 12월 31일이 됐을 때 이뤘으면 좋겠는 목표를 적어봐.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부 목표도 괜찮고 또는 어떤 경험에 대한 목표도 괜찮고 아니면 네가 들이고 싶은 습관에 대한 목표도 괜찮아.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올해 12월 31일이 됐을 때 딱 이뤘으면 좋겠을 만한 목표를 먼저 적어봐라. 그래서 아이가 목표를 먼저 적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표를 장기적인 목표를 딱 적고 나면 오늘 할 일이 뭔지 알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 대부분 공부 계획 세우라고 하면 일단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할 일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머리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세워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스스로 세우면서도 이렇게 하면 정말 공부에 도움이 될까? 성적이 오를까? 이게 계속 의심이 되고 헷갈려요.
그러면서 매주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목표를 딱 정하고 나면 조금 더 선명하게 오늘 해야 될 일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굉장히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말 할 일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가정주부들도 이게 표가 안 나서 그렇지 할 일이 점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장하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소금제가 열심히 뛰지만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다람쥐가 열심히 뛰지만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는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장이나 성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하냐 하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들 강의할 때는 항상 목표를 적어보라고 해요. 강의 중간에. 오늘도 한번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목표를 적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어보잖아요. 뭐 두 개도 괜찮고 세 개도 괜찮습니다. 적어보면 점점 뭐 놀라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목표를 적고 나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표 적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물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도 목표 적어보시면 지금 기분이 되게 좋으실 텐데 왜 좋으신지 아세요? 사람이 목표를 적잖아요. 그럼 우리 두뇌를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반짝반짝거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룬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재밌는 건 남이 시킨 목표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내가 스스로 적은 목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이 준 과제가 아닌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적어볼 때 그걸 이루고 싶은 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적어봐라 그러면 아이들 기분 좋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많이 나와요. 목표를 적지 않으면 매일매일 누가 시키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내 목표를 적고 나면 뭘 해야 될지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플래닝의 첫 번째는 뭐였죠? 네, 목표 적는 겁니다. 시간을 적거나 할 일을 적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적을 때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하나는 따라해 주세요. 수치와 구체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올해 연말까지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좋은 몸에 만들 거야. 좋은 목표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목표일까요? 그렇죠. 몇 킬로그램 뺄 거야. 이렇게 수치화를 해야 그게 목표가 됩니다. 나 올해 말까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 정말 잘할 거야. 좋은 목표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 토익 몇 점 또는 어떤 교재를 끝내겠다. 또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수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수치화를 하거나 수치화가 안 되는 목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제일 처음에 목표를 정하는 것을 부모님과 같이 해보시면 더 좋아요. 아이만 너 정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올해 말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같이 정할 때 같이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치화 구체화야. 그래서 이제 서로 정한 다음에 서로가 수치화했는지 구체화했는지 서로 점검해 주는 거죠.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따라해서 기네스. 기네스북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기록을 넘는 목표를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목표를 정하신다고 하는데 그 1년 동안 600만 원을 모으시겠다는 목표를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치화 돼 있어서 제가 칭찬해드렸어요. 근데 왜 600만 원을 모으시기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한 달에 그 급여에서 써야 될 거 다 쓰고 남은 돈이 50만 원 정도 되는데 50만 원 곱하기 10이 하니까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기네스일까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목표인 거고 전년에도 그랬어요. 전년도에도.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기록을 갱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목표를 높여보시죠. 그랬더니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하시더니 650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뭐
못 남기시는데 할 수 있겠어요? 했더니 본인이 한 달에 뭐 간식에서 뭐해서 한 3, 4만 원씩 아낄 수가 있을 것 같대요. 그럼 65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네스를 세우면 이제 자기의 기록을 갱신하는 목표를 세우면 자기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또 자기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이들도 이번 주의 목표도 아니고 이번 달의 목표도 아니잖아요. 거의 1년의 목표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요. 이게 단기로 갈수록 조금씩 쉬워지면 됩니다. 자, 플래닝의 5단계 중에 첫 번째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규칙. 첫 번째가 수치와 구체화, 두 번째가 기네스로 세워라. 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자료를 다 나눠드려서 이제 여기도 보여서 답을 아시는데 많은 분들은 전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목표 세우는 데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바로 실천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표를 세웠으니까 실천을 해야지 이러시는데 사실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좀 덜 먹고 언제 운동하고 해야지 목표를 세우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거의 못 지킨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망스럽고 후회 조금 한 다음에 똑같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좀 후회하고 똑같은 목표를 세우고 똑같은 목표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서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의지력이 약해서가 절대 아니고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안 세워서 그런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안 세우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주세요. 전략이 없는 목표는 망상에 불과하다. 네, 왜 이런 말이 있냐면 누구나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전략이란 건 목표를 현실화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목표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현실화하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만 있으면 사실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망상인 거죠.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목표 세우게 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뭔가를 못 지켰을 때 넌 왜 이렇게 의지력도 없고 이렇게 결단력도 없고 그렇게 혼내시면 초등학교 전년 때까지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중학생쯤 되면 엄마 아빠도 그렇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목표를 세우는 모습을 돌아보면 전략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백전백승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 기억하시나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감독을 맡았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마 최고의 기록을 했을 거예요. 4강까지 갔었죠. 근데 히딩크 감독이 운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히딩크 감독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높이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나 히딩크 감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략의 대가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목표를 현실화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그 전략의 핵심 방법은 뭐였을까요? 우리도 그걸 알면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거든요. 백전백승 이런 말 들으면 왠지 뭔가 떠오르는 얘기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거고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전략 세우는 것의 핵심이 지피지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전략 세울 때 지피지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표를 어떤 아이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 제가 영어를 90점까지 올리겠어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잘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 전략을 세워보자. 어떻게 세워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너부터 알아볼까? 너 지금 몇 점이야? 40점이요. 그럼 50점이란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50점이란 갭을 만들어내는 적이 뭔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가만히 고민하더니
어떤 아이는 단어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문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학교 선생님이 수면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 어쨌든 그 자기의 그 갭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문제들을 다 적어보지 않으면 그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전쟁 임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단어가 약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단어를 먼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전략 세우는 방법인 겁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도 얼마 전에 어떤 여학생이 5kg를 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5kg를 빼겠다고 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봐 그랬더니 매일 무슨 운동하고 뭐 뭘 안 먹고 막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뭘 해야 될지 할 일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피지기를 해봐. 그랬더니 얘가 한참 고민하더니 적은 게 되게 재밌었어요. 뭐였냐면 적이 뭐였냐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오빠였어요. 오빠가 밤마다 뭘 시켜 먹는 오빠였어요. 뭐 치킨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빠가 옆에서 시켜 먹는데 자기가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할 일을 적어놔도 그런 적들을 간과하고 있으면 다이어트 실패하겠죠. 또 하나의 적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있는 마트가 있답니다. 그 마트를 지날 때마다 거의 못 지나신대요, 그냥. 그래서 들려서 뭘 하나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제 오빠 문제는 오빠한테 자기가 그걸 뭘 해가지고 그 자기가 없을 때만 시켜 먹기로 하고 자기가 있을 때 시켜 먹고 벌금을 내기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마트가 없는 길로 이렇게 돌아오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자신의 적을 알지 못하면 그렇죠. 사실 목표를 이루는 게 되게 힘들어집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다이어트 계획 세우실 때 적을 먼저 아셔야 돼요. 적을 먼저 알지 못하면 해야 될 무슨 운동이나 뭐 이런 것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적들 때문에 계속 지고 있는데 이길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뭐였죠?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지피지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웠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시간 배치입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스케줄링 배울 때는 시간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을 거기다 막 적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가 예를 들어서 3개 정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전략이 그 3개의 목표에 따른 전략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략들을 놓고 시간을 배치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을. 일주일에 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러면 그거를 보고 다이어리나 플래너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면서 또는 한 달의 시간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학교 가는 시간에는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월화는 4시에 오고 수목은 5시에 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3시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다른 전략들을 배치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만 할 수 있는 전략 또는 토요일 날 오전 오후에만 또는 일요일 날만 해야 되는 전략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시간을 전체를 놓고 배치를 그때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매일의 시간 배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렇게 하나를 그려놓고 한 달 내내 살 수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죠. 전략이 생기면 절대 저렇게 한 달 내내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매일매일의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플래닝의 3단계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잠깐 또 중간 점검을 하면 첫 번째가 목표. 목표를 세울 때의 두 가지 규칙은 네, 수치와 구체화와 기네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을 세울 때의 중요한 규칙은 예,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배치. 시간 배치는 내가 세운 전략들을 먼저 이게 어떤 시간에 들어갈 때 가장 효과적일지 하루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나 한 달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시간 배치까지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실행, 실천의 단계에 오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까지 사실 해본 적이 없죠. 목표도 잘 안 세웠지만 목표를 세우고 나면 바로 실천에 들어온다든지 그랬죠. 근데 이렇게 앞에 세 단계를 거치고 나서 실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한테
시간 배치까지 했으니 일주일 동안 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거의 못 시켰을 겁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안 지키는 게 당연하다. 잘 지키면 이상하다. 네. 사실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잘 지키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안 지킨 것에 대해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지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혼낼 일이 줄어들겠죠? 그래, 안 지키는 게 당연할 수 있어 하면서 습관 훈련에 들어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실천 부분, 실행 부분은 습관 훈련이라는 걸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아들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저학년 때 그 학교에서 오자마자 숙제부터 하는 습관 들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플래닝을 좀 배워서 이렇게 이런 숙제를 학교 갔다 오자마자 해야 되겠다고 자기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숙제부터 해야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학교에서 오자마자 숙제부터 하자라고 하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못 지켰어요. 습관이 안 됐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럼 우리 습관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하고 집에 화이트보드가 있거든요. 화이트보드에다가 날짜를 쫙 쓴 다음에 학교에서 오자마자 숙제를 했으면 이 날짜에 동그라미, 못했으면 X, 그 다음에 어설프게 쓰면 세모,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 7, 14, 21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처음에 3일 동안 동그라미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자기가 정한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이죠? 그 다음에 7일이에요. 7일 동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였더라? 조금 더 비싼 과자였어요. 그 다음에 며칠이었죠? 14일, 2주 동안 계속 한 번도 안 빼놓고 동그라미 하면 얘가 그 좋아하는 치킨 종류가 있거든요. 그 치킨 자기가 다 적었어요, 보상을. 그 다음에 21일 동안 하면 그 놀이동산 가는 이런 거를 보상으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3일 동안 못 지켰어요. 처음에 첫날하고 그 다음날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리셋 돼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죠. 혼내지 않았어요. 다시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틀하고 또 3일째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와서 생각이 안 나니까 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실패한 다음에 세 번째 때 3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었죠. 아이스크림 먹고 그 다음날 바로 X입니다. 근데 또 혼내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X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7일 이제 도전해가지고 두 번인가 실패하고 또 7일 하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해가지고 14일 하고 14일까지 하고 나서 치킨까지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재밌는 건 얘가 학교에서 오잖아요. 그럼 막 하고 싶거나 완전 습관이 된 건 아닌데 딱 생각을 해요. 숙제해야 되는구나. 근데 놀고 싶은 게 보이는 거죠. 아직까지는 습관이 완전히 안 된 거예요. 습관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안 하면 힘들어지는 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일 정도까지 하고 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습관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거의 3개월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하나의 습관을 3개월 정도 하겠다 마음 먹고 그런 식으로 실패하는 거 괜찮게 여기면서 계속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습관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두 가지 더 알려드리면 먼저 습관 훈련을 할 때는 따라해 주세요. 환경 조작. 환경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습관이라는 것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의식 또 하나는 무감정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운전하실 때 굉장히 떨리셨잖아요. 그리고 시야가 이거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 운전했을 때 출발했던 대로 돌아오는데 한 1시간 걸렸는데 그동안 라디오가 켜져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 의식이 여기 집중돼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운전 어느 정도 이제 습관되고 나니까 운전하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운전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뭐 두려움 이런 감정이 없고, 그 다음에 운전에 대한 의식도 안 하실 겁니다. 그냥 전화 받으시면서 또는 뭐 음악 들으시면서 뭐 다른 생각 하시면서 목적지에 도착해 있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습관이 되면 무감정 무의식이 돼요. 이건 뭐냐 하면 감정과 의식도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면 에너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란 훌륭한 습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인 거고, 훌륭한 행동을 하지만 에너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한다면 연구 결과 다시 의식과 감정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사를 가시잖아요. 이사를 가시면 뭐 이렇게 칼 놓는 자리가 달라지죠. 그러면 처음에 평소에 있던 자리를 딱 보다가 아니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의식이 흔들려요. 감정 흔들리고 또 화장실도 동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잘못 가다가 다시 아니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익숙했던 생활 패턴이 깨질 때 새로운 습관을 들일 때 잘 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중요한 습관을 들일 때는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가자마자 습관 훈련을 시작하거나 아이들이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거나 아니면 전학을 혹시 가게 되거나 그러면 그때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습관 훈련을 시작하면 굉장히 잘 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뭐 복습을 하겠다든지 집에 오자마자 숙제를 하겠다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어떤 어머니께서 성공하신 방법인데요. 아이 방 문 앞에 그 장애물을 설치해놨어요. 장애물을. 그래서 왜 그 어린 그 아이 기어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설치해놔가지고 아이가 평소에는 집에 오면 집에 오자마자 가방 책상에 딱 던지고 나가 놀러내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있을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이 패턴이 깨지면서 내 습관 뭐 하기로 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을 딱 던지려고 했는데 책상 위치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패턴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길 원하신다면 환경 조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일반적인 패턴을 깨놔야 그래야 계속해서 의식과 감정이 깨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습관을 성공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싶으시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두 번째 방식은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박목의 교육. 그러면 어떤 분은 방치랑 헷갈리시는데 박목과 방치는 완전히 달라요. 방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방치인 거고 박목은 뭐죠? 커다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외에 동물들 방목하는 걸 보면 울타리를 건드리거나 울타리를 건너가려고 할 때 엄하게 혼내죠. 근데 울타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다 보니 나중에 이 동물들이 커가지고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컸지만 울타리를 절대 안 넘어가요. 아이들이 습관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울타리가 없는 가장 큰 방식이 뭐냐면 잔소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저희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한테 하는 말 녹음해 보잖아요. 그럼 한 30개 이상 잔소리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너무 많으면 울타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습관을 들이고자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습관 이걸 들이겠다라고 한다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이 기간 동안에는 그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다른 잔소리는 최대한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머니들은 그래 오늘부터 학교 갔다 오자마자 숙제하는 습관 들여야지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잔소리하던 건 한 10개를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습관 훈련하는 이 잔소리 하나 딱 적어놓고 이제 평소에 요거 안 하고 요거만 해야지 했는데 하루 지나다 보니까 11개를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평소 잔소리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습관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어머니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녁 8시에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때 책 읽기로 했답니다. 근데 아버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얘가 아침에 좀 늦잠 자는 습관이 있는데 늦잠을 자도 우리가 깨우지 말자라고 했대요. 굉장히 큰 결심이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잔소리 했던 게 있는데 아버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잔소리를 안 하기로 하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거예요. 그 대신 8시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한테는 평소에 다른 부분에서 자유가 더 주어지고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엄마 아빠가 강하게 나가면 그 부분에 자기가 들어가게 돼요. 사춘기 아이들조차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거기 들어가게 되고 부모님들도 그 울타리 안에 스스로 갇히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잔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게 느껴진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이 와서 거의 뭐 간증을 하시는데 중학생 아들이 정말 그 시간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수목 하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 지난 3주 동안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웠었는데 3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그 프로그램이 하는 도중에 TV를 끄더랍니다. 끄고 같이 책 읽는 시간이라고 자기가 책을 들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방목의 교육이란 방치가 아닌 거예요. 커다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계속 인지를 시켜주고 아이에게 나머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습관이 되죠. 실제로 여러분 연구 결과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에게 있었던 습관은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요 계획 세우면서 공부하는 거, 두 번째가 예습 복습 습관, 세 번째가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는 거, 네 번째가 공부한 것들 정리 잘하는 거, 요 정도밖에 습관이 안 돼요. 그런데 평소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공부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잔소리가 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습관들이 불만이신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교복 안 벗고 누워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부할 때 막 산만한 것 같아서 이것보다 저것보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공부 잘하게 만든 습관은 몇 개 안 되는 거거든요. 즉, 그 몇 개만 1년에 걸쳐서라도 3개월에 하나씩 습관을 들여놓으면 우리 안에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한 잔소리는 최대한 줄이시고 진짜 중요한 습관 들이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방목의 교육법인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라 중간 점검을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세우기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목표, 두 번째가 전략, 세 번째가 시간 배치, 네 번째가 이제 실행. 목표를 세울 때는 두 가지 규칙이 수치와 구체화, 그 다음에 기네스. 자, 두 번째 전략 세울 때는 어떤 원칙이 있었죠? 예,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세 번째 시간 배치하는 것은 이렇게 하루를 딱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나 한 달을 놓고 전략적인 배치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습관 훈련할 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뭐였죠? 환경? 환경 조작. 두 번째가 방목 교육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 7, 14, 21 이런 것도 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네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이름이 뭘까요? 피드백입니다. 플래닝의 5단계가 가만히 보시면 앞에 네 개는 우리말로 돼 있고 그렇죠? 마지막에만 영어로 돼 있어요. 피드백. 피드백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농담이고 피드백이란 말 우리말로 바꿀 만한 게 적당한 게 없어서 그런 건데 실제로 피드백이 이 플래닝 5단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플래닝을 해보면 경험해보시겠지만 목표를 잘 못 세운 아이들도 있어요. 참고로 목표는 한 달 이상 되는 걸 목표라고 합니다. 한 달 이내로는 할 일의 범주에 속해요. 예를 들면 목표 세워봐 그랬더니 매일 30분씩 수학 공부할게요. 이건 목표일까요? 할 일일까요? 이건 할 일인 거예요. 이런 할 일들이 모여서 이루는 걸 목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이상이 돼야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 밑으로는 할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목표를 잘 못 세운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목표를 잘 못 세워도 점점 목표가 잘 세워지게 돼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워도 전략을 잘 못 세운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볼 때 아 이건 잘못된 방식인데, 잘못된 전략인데, 잘못된 자기 분석인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야 너 그게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전략 못 세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하면서 전략이 점점 탁월해질 겁니다. 시간 배치도 처음에는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피드백을 하면서 시간 배치가 점점 완벽해질 거예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피드백을 하면서 이게 점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낄 때 아이들이 놀랍게도 플래닝의 진짜 진수를 경험해요. 그게 뭐냐 하면 플래닝은 잘 세워서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주 성장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진짜 진수를 경험하게 해주면 피드백이 중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딱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과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히려 플래닝은 처음에 이런 방법만 좀 알려주시고 혼자 계속하게 하시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건 피드백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상담을 오셨는데 그 제 앞에서 막 딸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딱 보니까 딸은 엄마 눈도 안 쳐다보고 엄마한테 되게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딸이 좀 이상해서 가만히 보니까 딸이 약간 좀 말투나 이런 게 어려요. 그 자세히 보니까 이 여학생이 약간 성숙 지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 생각하는 거나 말투나 이런 게 중학교 한 1학년 수준인 거예요. 가만히 이제 두 분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머니께서 너무 강하게 선행학습을 하고 이렇게 막 강하게 학원을 끌고 가면서 성숙지체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전교 1등도 하고 그랬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지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원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숙이 지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 너무 강하게 끌고 가면 반대로 뒷걸음질쳐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라면 어머니나 아버님에 대해서 굉장한 내면의 반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른들한테도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둘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어른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학생 이렇게 마음 문 여는 데만 거의 한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플래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정말 초등학생 수준의 목표를 세우더라고요. 유일하게 세운 목표가 매일 30분씩 수학 공부 해보겠다 이거였어요. 이번 주에. 이거는 목표인가요? 할 일인가요? 할 일. 네, 오늘 배운 거에 의하면 할 일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총 하겠다는 공부가 하루에 30분 수학 공부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등수를 보니까 29등이에요. 반에서. 31명 중에. 근데 뒤에 두 명은 운동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꼴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공부도 굉장히 못하고 공부 계획도 거의 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고등학교 2학년 플래너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야 고등학교 2학년쯤에 이 정도 계획 세워야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된 목표도 아니고 할 일의 범주에 속했지만 제가 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 수준에서 스스로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플래닝의 목표는 뭐죠?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주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도력이거든요. 주도력. 스스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첫 걸음이지만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주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피드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걸음이 굉장히 미숙해 보이지만 일단은 칭찬해줬습니다. 자,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전략, 시간 배치 이런 거는 도저히 첫날 못하겠더라고요. 이 학생 수준에서는 지금 매일 30분 수학 공부해볼게요 말 나온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좋아, 그럼 이번 주에 매일 30분 수학 공부해보자
화이팅 하고 헤어진 게 첫 번째 주였습니다. 그 주에 어머니한테 세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뭘 가르쳐 준 거냐. 얘도 뭘 배웠는지 모른다고 하더라. 뭐 숙제도 없고 안 내주고 뭐 왜 일주일 내내 전화도 한 번 안 해주고 관리도 안 하냐.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기존의 학원 관리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셔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의 목표는 변화잖아요. 변화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교정이라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성장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매니지먼트, 즉 관리는 교정을 해주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그 남편분들한테 불만스러운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거 교정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도 아이들에게 불만스러운 거 교정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안 되는 그 교정도 하려다 보니까 더 강력한 매니지먼트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들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면 우리는 아이들을 완벽하게 관리해 줍니다. 이래 성공해요. 그런 게 엄마들 마음에 확 들어오거든요. 완벽한 관리. 그런데 사실 이 매니지먼트, 즉 관리는 성장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성장을 하려면 코칭, 멘토링 이런 방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피드백은 코칭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30분씩 해보자, 수학 공부 일주일 동안 30분씩 해보자 하고 화이팅 하고 그냥 갔잖아요. 얘가 못할 거 알아요. 전 알아요. 근데 관리 안 들어가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따로 내준 숙제도 없어요. 자기가 내 목표 외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코칭은 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성장을 하려면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거든요. 시행착오 없이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을 견디질 못하면 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관리 속에 이 아이를 뒀었고 그 결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 학생을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데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관리의 방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다려달라고 계속 했는데 어머니께서 결국에는 3주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저도 되게 돈을 받고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100% 환불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 그래서 아이한테는 좀 안 됐지만 환불해주고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소를 중간에 두고 양쪽에서 끌면 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 방식은 이건데 어머니 방식은 이거면 아이가 변화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저희 그 연구소의 연구원 한 명이 아이가 막 눈에 밟혔나 봐요. 지난 3주 동안 변화되는 걸 보면서 어머니는 안 보이셨겠지만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해가지고 어머니께서 계속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달 반 후에 이 학생이 5등을 했는데요. 어떻게 5등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코칭할 때는. 일주일 동안 목표 세운 거 어떻게 잘했어?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제 눈을 못 마주치면서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로 못 지켰어요. 하나도 그러더라고요. 안 지키면 어떻다? 당연하다. 그렇죠? 잘 지키면 이상하다. 그래서 당연하게 대했더니 놀라더라고요. 당황하더라고요. 혼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진짜 잘 못 지켜. 못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습관이 안 되면. 자, 그러면 왜 못 지킨 것 같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의 첫 번째는 원인 분석이거든요. 실패 원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왜 못 지킨 것 같아? 물어봤더니 그냥 몰라요. 그냥 생각도 안 나고 귀찮아서 그러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니야. 잘 생각해봐. 분명히 못 지키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야. 한 5분 동안 제가 계속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아, 이 사람은 이거 대답을 안 하면 안 끝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사실은 일주일에 몇 번 생각이 났대요. 자기 입으로 한 말이니까 생각이 났겠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한 말이니까 자기가 해보겠다고 화이팅까지 했던 거니까. 근데 딱 생각이 났는데 하려고 딱 보면 책이랑 참고서를 항상 학교에 두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랑 참고서가 학교에 있는 것이 원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져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대안을 찾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이번 주에는 매일 가져오겠대요, 학교에서. 근데 사실 그거는 좋은 대안 아니거든, 제가 볼 때. 하지만 좋아, 해보자, 화이팅 하고 보는 게 두 번째 주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에 또 만났는데 하나도 못 지켰대요. 그래서 제가 왜 못 지킨 것 같아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이 학생이 당해서 알잖아. 이 사람은 이거를 원인을 분석해내지 못하면 말을 안 끝내는 걸 알잖아요. 한참 고민하더니 습관이 안 돼서 자꾸 까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어요. 저는 습관을 들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먼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준 플래너가 있잖아요. 플래너에다가 매일 쓰겠대요. 책에서 참고서 가져오기. 저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화이팅 하고 집에 보냈습니다. 네 번째 주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번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긴 했지만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번 가져와서 엄청나게 칭찬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는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100% 성장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가져온 것에서 칭찬했더니 막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근데 한 번밖에 못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자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플래너 안 펴진대요. 자기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매일 손바닥에 써놓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닥에 써놓기로 하고 화이팅하고 헤어진 게 네 번째 주입니다. 다섯 번째 주에 만났는데 역시 한 번 지켰어요. 그래서 왜 한 번밖에 못 지킨 것 같아 또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꾸 지워진대요. 땀도 나고 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어떤 분은 유성팬으로서 이러시는데 사실 저도 여러분 제가 17년 동안 학생들 코칭해 오면서 이 비슷한 상황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제가 줄 수 있는 대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이에게 대안을 주고자 하는 이 부담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이 안에 있는 주도력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아이의 미숙한 면을 참는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있는 주도력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가르쳐주고 싶고 계속 대안을 주고 싶죠. 이 부담을 계속 잡으셔야 돼요. 어쨌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저는 물어봤고 이 학생이 한참 고민하다가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알람 울리면 이제 가져오겠다는 거죠. 여섯 번째 주에 만났는데 다 지켰어요. 이 학생이 여섯 번째 주에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것 같아? 그랬더니 지금까지 다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는 다 저를 붙잡고 시키려고만 했는데 선생님은 내가 세운 목표를 방해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피드백 도와줄 때 이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붙잡고 시키려고 하는 엄마가 아닌 내가 세운 목표를 방해하는 게 뭔지 궁금해하는 엄마로 아이들에게 인식이 되면 성공하시는 건 거예요. 이 학생이 6주 만에 다 지켰잖아요. 자기 입으로 세운 목표를 자기가 피드백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매주 바꾼 방식으로 다 지킨 그 경험은 큰 목표를 이룬 경험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성취감입니다. 그 성취감을 통해서 지난 6주 동안 이 학생은 플래닝의 5단계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드백의 효과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4주 후에 보는 이제 기말고사 계획을 같이 세워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로 목표를 다 세웠고요. 점수 목표를. 전략과 시간 배치까지 다 했어요. 성취감이 있으니까 이제 이 학생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피드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왜 시험 기간에 매일매일 목표를 생각하면서 유혹거리들을 막 제거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운 경험 없으셨어요? 네, 아마 학창시절에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닝의 5단계를 배우셨고요.
두 번째 뭘 배운 거죠? 피드백을 코칭해주는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안 지켜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배운 것들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면 어느새 3개월 후, 6개월 후 또는 오래 걸면 1년 후에라도 스스로 공부한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